안녕하세요. ATV MI 마스터 장요셉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에이드럼 아티스트의 사용법을 좀 저희가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편은 시작하기에 앞서 에이드럼 아티스트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상까지 저를 도와서 저와 함께 에이드럼 아티스트의 많은 노하우를 좀 공유시켜 주실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옆에 계시는 공두환 씨입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두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모신 공두환 씨는 저희 ATV 코리아에서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이 에이드럼 아티스트를 쓰고 계신 모든 고객님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현업에서 좀 깊게 이 에이드럼 아티스트를 활용하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의뢰를 드렸고 다행히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공두환 씨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보탠다면은 미국 라마에서 일단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때는 백제에 대해서 출강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화려하게 혹은 좀 이상하게 목회의 길로 접어드셔가지고 드럼은 조금 이제 안 하시진 않는데 등한시하고 계시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레코딩으로 앨범도 제작하시고 음악적으로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목회적인 선배 후배든 뭐 음악적인 선배 후배든 누군가가 고가의 전자드럼을 사야 되는데 ATV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네.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외형. 외관이 일단은 그냥 세팅을 해놔도 네. 얼핏 보기에 그냥 어쿠스틱적인 그렇죠. 느낌 맞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다 세팅했을 때 네. 어쿠스틱적인 어떤 외관에서 오는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운드죠. 그렇죠. 네. 그냥 소리 자체가 어쿠스틱 네. 사운드를 내기 위한 그 노력이 모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있나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에이드럼 아티스트를 써보신 분들의 상당수가 스피커로 소리를 나가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쿠스틱인지 전자드럼인지 구분을 못 하던데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에이드럼 아티스트 혹은 이제 ATV의 모든 라인업의 가장 특별한 장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안에 있는 소리 네. 실제 소리를 녹음했고 그 녹음한 소리를 그 어떤 용량을 줄이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넣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드럼을 갖다 놓고 거기다 마이킹을 해서 수음을 하는 그 방식이랑 똑같단 말이죠. 원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똑같이 나고 어떤 손실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음압이나 그 덩어리감, 양감 자체가 일반적인 전자드럼에서 사용하는 왜소한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쿠스틱이랑 이게 똑같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에이드럼 아티스트는 현재 이 고가의 전자드럼 쪽에서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거의 시장에서 이미 1년도 안 된 상태로 이미 재패를 했는데 다들 보면은 이런 이 방금 말씀하신 리얼 소스가 가장 큰 이유였다, 네. 선택의 이유였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소스를 들어보면 전 제일 감동받았던 게 사실 탐소리였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자드럼에서 탐소리를 쳤을 때 그 여음에서 오는 그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드였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이 ATV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심벌 하나, 탐 하나를 다 다운받다 보니까 용량이 나와요. 네. 그죠? 라이드가 용량이 굉장히 미쳤습니다. 어떻게 돼요? 68메가, 막 72메가 이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시죠? 보통 R사 혹은 Y사의 키트, 전체 세트의 용량이 10메가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안에 있는 라이드 한 장에 용량이 68메가 하이에 또한 44메가, 48메가, 뭐 많으면 52메가 이래요. 네. 탐이 제일 작죠. 한 7메가에서 10메가 사이. 그러니까 탐 하나만의 그 정보량으로도 타사의 경쟁 모델의 전체 세트의 용량을 이미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귀로 들으면은 처음에 모르더라도 계속 들으면 정말 들리거든요. 네. 이 정보량의 차이라는 게 정말 맞습니다. 예, 아주 심오하면서도 대단한 거라. 자, 어쨌든 이 정도만 설명해 드려도 아마 네.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검색을 하셔서 보실 것 같으니까 다음 편부터는 이 에이드럼 아티스트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함께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TV MI 마스터 장요셉이었고요. 옆에는 스페셜리스트 공두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